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다른 본문은 솔로몬 왕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이 겪은 여러 가지 시련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패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일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와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그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비를 주시고 땅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기근과 전염병, 해충의 재앙 등 다양한 시련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일관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 집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 어떤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패배와 실패를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것이 회개의 기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의 지경에 넓혀주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땅끝이 보이며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낙담할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근, 우리의 질병,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든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의 길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잊고 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결박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